안녕하세요. 안산의 약수암 담비보살입니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알림. 26세죠, 의뢰생. 의뢰생의 경자녀 운세입니다. 까불다 큰코 다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많이 흥분돼서 자기 방방 뛰면서 밖으로 많이 돌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경자년에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취업의 문이 조금 좁아요. 취업의 문도 좁고 문턱도 높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쉽게 못 이룬다. 이런 한 해가 되고 인연을 만나도 친구든 남녀 사이든 만나도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너무 사람을 많이 사귈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나에게 좀 상처로 돌아오니까. 직장인이라면은 좀 이직을 생각하는 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직은 하지 마세요. 아직은 좀 이릅니다. 지금 직장 나가면 직장 없어요. 구할 때가. 이동수가 있을 때 움직이면 직장을 구해도 나한테 그냥 도움이 되는 직장을 구하는데 지금 이직하게 되면 사표 먼저 써버리면 내가 놀아야 돼요. 내가 손해겠죠. 이직은 잠시 미뤄두고 하반기 운세, 7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7월은 건강 조심해라 하는 달이네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고 내 몸을 내가 먼저 건강을 챙기고 미리미리 좀 체크 좀 해라 하는 달이네요. 그렇게 해서 7월을 잘 넘기시고 8월의 운세입니다. 8월 달에는 조금 내가 하는 일이 역부족으로 나와요. 내 힘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니 하는 일을 잠시 조금만 멈춰라 하는 운세니 조금 쉬어가세요. 자, 9월의 운세입니다. 자, 9월에는 친구를 만나 득이 생기고 횡재가 따르니 기쁘고 즐거운 9월이 9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소원에가 따르니 섣불리 투자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경자년에는 금전거래도 삼가해라 라는 운세가 됩니다. 경자년에는 조금 돈거래는 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반기 7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7월에는 내게 내가 넘어간다.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죠.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머리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세요. 7월은. 자, 8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8월은 주변에서 지인들이 도움 요청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기꺼이 다음에 내가 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요청이 왔을 때는 기꺼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반기 9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9월의 운세는 뿌린대로 거둔다라고 나오네요. 그동안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그동안 내가 말로 그냥 옆 사람을 괴롭혔다면 옆 사람이 또 나를 말로 괴롭히는 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언행도 조심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내세요. 그리고 다 71년생 50세 자, 신해생의 경자년 운세입니다. 집안에서 굉장히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요. 그거는 뭐냐? 부부간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간도 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는 뭐예요? 부부 싸움을 하고 그럼 부부 싸움 하다 보면 최고조로 올라가면 이혼수가 나와요. 이혼까지 갈 지경까지 가니까 조금 상대방 보고 참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알면 내가 먼저 참으세요. 그리고 부모 형제간에도 다툼이 생길 일이 좀 있으니까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이겨서 뭐합니까? 자식이 져야지. 그리고 형제 간에도 형제 보고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져주세요.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신해생의 하반기 7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개 탔다라고 나오네요. 개 탄 건 뭐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온다. 외부에서 돈이 막 뭉태기똥이 그냥 이유도 없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월급이 올랐다든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가
보너스를 탄다든가 용돈을 준다든가 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자, 8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자, 8월에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네요. 다툼이 있어도 상대 탓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몰아세우면 엇나가요, 엇나가. 용서해 주는 8월 한 달을 보내세요. 자, 9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9월 한 달은 승진을 하니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많은 운세가 되겠습니다.